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오늘 수방 클래스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보일러브입니다. 간단한 영상을 보시면서 보일러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아시겠죠? 이런 형태를 주로 보일러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일러브란 건 뭐냐면 주로 점성이 크고, 점성이란 건 끈적끈적한 겁니다. 끈적끈적 점성이 크고 비점이 높은, 비점은 끓는 점이죠. 높인 주로 중질, 중류 같은 것. 주로 보일러브 나오기 위해선 점성이 크고 비점이 높은 중질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장시간 어때요? 노출되면 연류층이 형성된단 말이죠. 이 연류층이 바로 뭐냐면 고온층 또는 화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온층에서 형성돼서 얘를 자꾸 아래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외부에서 침투되거나 또한 원유 자체 형성된 수분이 기름의 에멀션도 동그란 에멀션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열을 받아서 불이 팽창하게 되겠죠. 이때 화재와 같이 기름을 밀어서 화재를 수반에 넘치는 것을 바로 보일러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일러브는 중진류, 주로 하존, 연류층, 그 다음에 화재를 수반에 넘친다, 기름, 물과 섞여 있다, 이런 것이 주로 에멀션이 할 수 있는데 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차이점을 보시면요, 오일오버라는 것은 밀폐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2분의 1 이하로 충전되어 있고요. 또한 병렴 파괴와 더불어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오일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일오버라는 것은 주로 중진류 탱크, 에멀션, 물과 잎 섞여 있을 때 넘치는데 화재를 수반한다 형태죠. 그 다음에 플러스오버라는 것은 기름 표면에서 일반적으로 끓어 넘치는 형태인데, 우리 맥주를 따를 때 맥주를 따르면 거품이 넘치겠죠. 이걸 그냥 플러스오버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넘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얘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슬로우오버라는 것은 표면에 유입될 때 어떤 기름이라든지 물 같은 게 주로 유입될 때, 투입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슬로우오버라 할 수 있습니다. 슬로우오버의 핵심은 유입, 투입, 표면에 들어올 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슬로우오버 또한 화재를 수반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오버의 설명이 나오다가 중간쯤 온유, 중류 같은 중진류 화재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보일러브가 중진류에 대한 것 아닌가요? 화재를 동반해서 넘치는 것도 보일러브를 하셨는데 슬로우오버에 대한 설명이 아무리 동영상 봐도 헷갈리며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슬로우오버의 핵심이 이거예요. 물론 중진류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겠지만 핵심은 표면에 뭐다 들어올 때 물 같은 게 유입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슬로우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쌀가루를 입힌 튀김류를, 오징어 튀김이든 요를 식용유 넣어 끓을 때 넣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식용유가 팍 튀어나오죠. 이런 것도 슬로우오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 같은 게 투입되었을 때, 여기에 화재가, 중진류 화재가 엄청 뜨겁지만 물을 붓는 순간 밖으로 나오는 것을 슬로우오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표면 투입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일단 1번 문제입니다. 물에 의한 저장 탱크 내 유류가 넘치는 이상 현상으로 고점도 중류층 유류가 저장 탱크 내 화재를 발생 시 유류 표면 또는 유류 표면 아래에 물이 유입되면, 이게 핵심이에요. 유입되면 탱크 내부에서 탱크 내 일부분이 넘치는 현상으로 직접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슬로우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이 유입이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오버는 하염 없이, 그죠? 주로 유류 때문에 물이 함께 넘치는 현상이고요. 슬로우오버는 주로 유입되었을 때 팽창되는 거다. 오일오버는 기름에 2분의 1 이하가 있을 때 병면 파괴, 가장 위험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질문 세 번째 문제인데요. 보일러브는 연류층이 형성되면 이 연류층이 액면 하부로 전파되면서 탱크 저부에 있는 물이 비등하면 끓으면서 이름에 불붙은
기름이 땡그방 분출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액면에서 연소되고 있는 액면 아래의 연료층이 형성되는까지 이해하는데, 그렇게 즉 액면 하부로 전파되는 거, 어떻게 액면하고 전파되냐는 거죠. 뜨거운 연기는 위로 뜨는데 연료층 왜 하부로 전파되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화재가 증발되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일반적 부피 팽창이 발생되겠죠, 그죠? 결국은 일반적으로 이 액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액면에서는 증기가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밑으로도 뭐야? 물론 계속 전파해 가지 않겠지만 밑으로도 일부분 전파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밑으로도 전파된다. 그런 일반적으로 많이 전파는 잘 되지 않겠지만 밑으로 전파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물이 있으니까 전파되다가 물도 끓이면서, 그죠? 물이 끓이면서, 물은 물론 밑에 깔아앉겠죠. 여기 기름이 있겠죠. 그래서 물이 밑으로 깔아앉는 이유는 물보다 기름이 가볍기 때문인 거죠. 깔아앉고 여기 위에 기름이 있으면 전파되다가, 전파되면 이 물이 끓겠죠. 끓으면 넘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화재를 수반하는 것을 주로 보일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유류 저장 탱크 화재 중 연료층 현상과 화재 진행 더불어서 유류 점차 탱크 바닥으로 도달해 탱크 조부의 물, 기름, 에멀션 동그라미 부피 팽창으로 입에 분출되는 것, 이게 바로 보일러볼 할 수 있습니다. 2번 봅니다. 보일러볼의 조건에 대해 않는 건 나와 있는데요. 같은 비점, 자 같은 비점이라는 여러 비점에서 발생되는 거야. 왜냐하면 주로 중류 같은 경우는 바로 불이 붙진 않습니다. 중류는 어떤 연소를 하냐면 분연소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휘발유, 경유, 등유로 바꿔 연소한다는 얘기죠. 이 바꾸면 각각 비점 같다 다르다?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점이 다른 물질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보면 거품 형상은 고점도 성질, 점도 높은 거고요. 뚜껑이 열린 구조 보일러 보는 맞습니다. 물과 습기 직과 함께 있어야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 3번 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건 나와 있는데요. 원유를 분류 증류하면 끓는 점 높은 휘발유 성분이 먼저 분리 되고 끓는 점이 낮은 형태의 휘발유가 되겠죠. 높은 것은 밑 내려가겠죠. 2번 봅니다. 슬로우보버는 탱크 벽면에 가열된 상태 포를 방출해야 되는데 탱크 벽면 부분에서 포가 열어야 되어서 열에 깨진다는 얘기죠. 안정성이 저하된 상태에 증발된 유류가스가 발포되어 있는 거품층을 뚫고 상승해서 유류가스가 불이 붙는 것, 이건 바로 슬로우보버가 아니라 얘는 링파이어입니다. 링파 윤화현상이 할 수 있는 거죠. 3번 봅니다. 보일러보는 서로 다른 원유가 섞여 있을 때 중진류 탱크에서 연소함기 탱크 밖으로 물의 비등 끌어서 밖으로 넘치는 현상이 되겠죠. 플러스오버는 유류 액표면 온도가 물의 비쯤인 상승되고 뜨거운 액표면이 유입되게 되는데, 유입된다는 말은 뭐다? 슬로우오버라 보시면 됩니다. 4번은 슬로우오버가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보일러오버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그래서 개념 이해부터 확실히 아시고 오늘 또 말하는 부분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기본서를 꼭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밖에 궁금한 점 있으면 소방방재아카데미 카페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준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합격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